안녕하세요. 내일은 요리왕, 오늘은 요리왕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하시는데 아직 아니에요, 요리왕. 내일 돼야 됩니다. 아,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아. 내일은 요리왕이, 그죠? 쉬워서. 아, 쉬워서. 따라하기 쉬워서. 맞아.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요리 똥손들도 잠깐 요리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아, 경상도 지방 요리를 했더니 경상도 분들이 다 경상도 향후인 줄 알았어. 하여튼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 갔다 와서 저희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다른 지역 가기 전에 잠깐 브런치 카페 한번 빌렸다 가자. 쨔냄새 나는 그런 음식 준비했어요. 쨔냄새는 나지만 간단한 요리, 바로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이 간단하고 쉬운 요리를 멋나게 할 수 있는, 근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그 박서방 저희 고문이에요. 제가 오늘 임명할게요. 네. 박고문으로. 조금 좀 그 발치했어요.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이 약간 토핑만으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맛이 달라지는 뭐 이런 거라서 원하는 대로 냉장고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프렌치 토스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좋아해요. 폭신한 그 빵, 따뜻하게 그거를 달걀 먹으면 그 입에 들어가고, 구름같이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쵸?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야. 아, 초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여러분, 초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약간 교양 타임. 누구나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을 얕잡아보는 말이잖아요. 놀리는 말이잖아요. 아, 왜 갑자기. 왜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생 엄마여가지고. 참, 이건 진짜 그 초등 저학년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이거 달걀 누가 다 먹었어? 대박!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여섯 개나 비었지? 초등학생분. 네, 초등학생이 먹은 것 같아요. 예. 네,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 달걀을 참 좋아해요. 달걀을 일단 깝니다. 동물복지 달걀을 떠요. 근데 약간 일요일 아침 요리 같은 때 너무 좋죠. 요 정도. 정말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야. 하고 이렇게 두툼한 빵을 한, 이거는 3cm 정도 될 것 같죠? 이게 두툼해야지 좀 깨 느낌이 많이 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빵이 이 계란물을, 달걀물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앞뒤로 한 10분 정도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반 정도 먹은 것 같아. 무거워졌어, 빵이. 빵이 엄청 무거워지네. 지금 달걀물이 빵 안으로 다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아예 제가 알뜰하게 뭔가 한 것 같지 않아요? 다 들어갔어. 없어요, 없어. 그 기름을 해야 돼요. 이 버터로 하면은 버터는 쉽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로 살짝 해준 다음에 버터는 그냥 향만. 버터를. 냄새 너무 좋아. 어떡해. 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앞뒷면은 익었는데 이 양옆이 좀 익어야 되니까 뒤집개를 이용해서 여기도 이렇게. 오, 나 너무 셰프 같다. 나 창업 봤다. 아,
익었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프렌치 토스트거든요. 이제 여기서 좀 멋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설탕을 이런데 좀 흘려도 되잖아, 이렇게. 약간 좀 마더메이드 느낌으로. 그리고 요 토치를 이용해서 멋을 내주는 거야. 요것만 해도 진짜 한남동 브런치 가게로 변신할 수 있어요. 살짝 이렇게 해서 겉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너무 예쁘다. 어떡해. 저희 집에 이 메이플 시럽이 있더라고요. 안 열려. 안 열려. 이럴 때. 이거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런 거 너무 안 열리잖아요. 꿀뚜껑, 시럽뚜껑,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안 열리죠? 이거를 샀거든요. 이거 진짜 신박템이에요. 이거 맞아요.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작은 돌기돌기들이 막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열려요. 신기하죠? 이거 하면 힘들지 않고. 이 메이플 시럽이 점성이 있어서 할 때마다 안 열려요. 안 열려, 안 열려.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으시면 그냥 고무장갑 사용하셔도 돼요. 손이 너무 빨개졌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뿜을게요. 살짝. 물에. 떨려. 너무 예쁘다. 일요일 아침 같을 때 나를 위한 한 끼 식사로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청담동 가잖아요. 15,000원 받을 수 있어요. 과일을 좀 올려야 되나? 이거 15,000원 받으면은 9,500원. 빵 두 조각에 과일이랑 그런 거 해야 돼. 15,000원.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한데? 우리 대성공. 근데 진짜 간단한데 뭔가 뽀대나죠? 뽀대? 뭐라 그러죠? 되게 멋스럽죠? 근데 이게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예의상 먹는 거예요. 무조건 맛있겠지만. 구름이야? 너무 폭신해. 어떡해. 아무 힘도 안 줬어. 힘도 안 줬는데 막 잘려, 그냥. 대박. 그냥 막 갈라져. 와, 지수씨. 여기 일식집이에요? 그거 같아. 그 스시집 맨 마지막에, 그거 뭐라 그러나? 다마구찌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다마. 와, 지수씨, 정말 나 아무 힘도 안 줬어. 어떡해. 그냥 막 잘려. 미쳤네, 정말. 지수씨, 그리고 이 겉이 약간 바삭해. 약간 코팅된 느낌이야. 그리고 들어갈 때 살짝 톡톡톡. 들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래요? 근데 많이 안 달아요. 그래서 너무 고급죠? 우와, 진짜 맛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힐링이 되는 맛이야, 진짜. 힘 안 줘도 그냥 입안에서. 약간 사랑니 뽑고 그 다음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치유되는. 와, 너무 부드럽다. 이거 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맛이야. 엄마 뱃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과대 광고였나요? 너무 과대. 심의에 걸릴 것 같아. 그래요? 나 100만 너무 찍고 싶어서 내일은 요리왕으로. 이렇게 하면 100만 안 되나?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너무 맛있다. 진짜 한번 먹어봐. 네.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지난번엔 제가 거제도로 갔다면, 오늘 이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뱃속으로. 네. 엄마 뱃속으로 안내할게요. 너무 부드럽지? 박서방이 한 거보다도 부드러워? 진짜? 뭐야 나? 너 브런치까지 잘해. 한식 양식 다 잘해. 큰일 났어. 근데 이제 너무 단게 좀 질릴 때쯤엔. 그리고 주수씨가 어디 카페라도 봤나봐. 네. 소금이랑 같이 먹는데요. 나 벌써 근데 질렸어요, 주수씨.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가고 싶어. 너무 답답해. 이 말돈 소금, 얘를 여기다 살짝 뿌려가지고 먹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완전 또 되게 새롭네요. 맛이 너무 다채로워. 그쵸. 뭔가 맛의 레이어가. 이게 뭐, 아, 달고 짜다 이게 아니라 단짠단짠단짠단짠단짠단짠 이런 느낌인데 진짜? 단짠단짠단짠 하면서 빵! 막 이렇게. 뭔지 알겠죠? 되게 맛있다 이거. 아 이거 완전 소금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구나. 약간 튀기졌네. 오! 완전! 이제 좀 여러 가지 토핑을 하는 그런 거 좀 할까? 18,000원짜리로 가야죠. 18,000원짜리 가야죠. 네. 지금 여기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18,000원짜리 프렌치 토스트로 가시죠. 어, 오늘 마침 제가 그 과일을 주문한 날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과일을 미리미리 이제 씻어놓으려고요. 이렇게 씻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급할 때 그때그때 막 이거를 씻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잖아. 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꺼내먹게 미리 다 씻어놓으려고요. 아 이거 봐 이렇게 커. 근데 내 눈만은 사실 눈곱보다 커요. 어, 내 눈곱보다 서클렌즈야.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에다가 오늘 그날 하려고 했었는데 과일 토핑 하는 거 해보려고 바나나를 이렇게 얇게 이게 별 노력 없이 멋이 나요. 잘 익은 바나나로 해야 돼요. 아이들이랑 해도 좋아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요. 설탕을 좀 뿌리고. 근데 일부러 여기도 막 뿌려. 그냥 이렇게 막. 근데 이 바나나를 팬에다 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나나를 퍼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토치로. 바나나 구우면 단맛이 확 올라와요. 예쁘다. 짜잔! 요렇게만 해도 바나나 프렌치 토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한남동 브런치 카페 같은 데서 파는 그런 것 같아. 커피랑 세트로 하면 16,000원. 그 정도. 그 정도. 괜찮은데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딸기랑 블루베리. 또 신메뉴 나오나요? 겨울 한정으로 해가지고 딸기철에 베리 프렌치 토스트. 베리베리 프렌치 어때요? 베리베리 프렌치 괜찮다. 약간 집에서 한 느낌은 이 느낌이야. 집에서 한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 집에서 한 느낌이죠. 그림을 안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 천재인가? 좀 흐르게 그냥. 일단 그냥 올리는 거야. 약간 자신감이 없는데? 이게 막 바닥에도 막 좀 떨어져야 돼요. 뭔지 알죠? 나가 그냥 이렇게 막 뿌려. 그냥 좀 너무 막 뿌렸나? 근데 멋있는데 언니? 그래요? 약간 쿨한 레스토랑 같아요. 쿨한 레스토랑 같아요? 여기 슈가 파우더 좀 뿌리면 좋겠지만 아니 몸에 좋지다는 거 뭐야 뿌려 그거를 그죠? 지금 이렇게 하면 30,000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두께랑 들어가고 식사 대용이잖아. 그죠. 30,000원 괜찮죠? 그리고 분위기 좀 좋고 하니까 괜찮잖아. 그 연예인이 만든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얘는 이름 뭐라 그럴까? 예.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 어때요? 바나나 보트 귀엽죠? 바나나 보트. 얘는 베리베리 프렌치. 괜찮다. 해야죠. 지수 씨가 그거 계산해야죠. 네. 찍어주고. 네. 그러면 바나나 보트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바나나 캐러멜이야. 근데 이게 단맛이 되게 고급지게 달아가지고 엄청 맛있죠. 그리고 지금 안에가 살짝 안 익었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어. 진짜로 푸딩 같아요? 푸딩 같다고 해야 될까? 맞아 푸딩 같아. 지금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 먹어봐봐 지수씨. 바나나 단맛이 진짜 고급스러워. 그지 나 달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난 단 바나나야. 어, 맞아 맞아. 그렇다니까. 이 바나나는 죽기 전에 자기의 단맛을 정말 최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죽은 거야. 진짜. 베리베리 프렌치. 이거 약간 홈메이드 같은 느낌으로 한 거야. 그냥 프랑스 남부의 약간 엄마인데 아침으로 이걸 해준 거야. 딸기랑 블루베리랑. 아유, 이게 너무 즐겁다. 프렌치 토스트, 메이플 시럽에 적셔있는 프렌치 토스트가 입에 들어왔을 땐 되게 정석 같은 느낌이었는데 딸기와 블루베리가 입을 너무 즐겁게 해줘가지고 정석인 줄 알았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줘.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아, 프랑스 사람이 된 것 같아. 이거 먹고, 정말. 아, 너무 행복하다. 뭐가 더 맛있어요? 플레인 바나나 보트 아... 베리베리 프렌치. 아, 못 골라, 못 골라. 이거 진짜 그냥 필요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날그날의 냉장고 사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걸 뭔가 일요일 아침 메뉴로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 진짜 그날 하루가 행복할 거예요. 아, 오늘도 또 성공했나요? 완전 성공이요. 그러면 나 지금 프랑스까지 3년을 한 거예요. 경상도에서 경상도 갔다가 프랑스로 바로 프랑스야. 넘어가잖아. 프랑스 토스트 대성공!